엊그제 2018년 8월 7일 날 국무회의에 통과된 그 내용이 뭡니까?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종교차별금지가 들어있습니다. 성소수자 차별금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바로 재앙으로 몰고 가는 이 악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이 설교를 하니까 장단을 맞춰서 이렇게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대답이 나옵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예. 제가 엊그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이 나라가 전부 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문화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보까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죽어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대한민국이 성경에서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어가는 그 몰골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께 찾아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히 넘어갈 때로 전부 넘어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데는 기독교밖에 없는데 기독교마저도 지금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좌편향된 목사들, 일부 교단들 입을 빵끝도 아니고 입을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상담을 드렸더니 그분 오는 말씀이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대한민국의 모습이 옳시다. 이 구절을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민족을 역사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다시 그 말씀을 또 읽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어갈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당신 이제 모든 죽을 준비를 하고 가산을 정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성읍을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이사야는 떠나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말씀을 듣고 낯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외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동안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했으며 내가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간절히 통곡하고 기도하고 울며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대걸대걸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성읍에 도착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를 낫게 하려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나를 15년을 더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하여 그리고 이 성을 위하여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내 종 나를 위하고 내 종을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희망을 가지십시다. 왠 줄 아십니까? 죽어가던 히스기야 왕을 다시 살려주셔서 여호와 전하에 올라가게 말씀 만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 그를 위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백악기를 들고 울부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며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돌이키셔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민족을 버리시지 않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보수의 입술에서는 뭐가 사라졌는 줄 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수 우의장 보수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묻어두고 넘어가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서부터 대한민국은 단축구멍이 잘못 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 그 가운데서도 우리 대한민국 이 민족은 무엇으로 써야 됩니까? 단축구멍을 다시 잘 끼어야 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속히 무죄 석방시키고 박근혜 대통령 속히 복권시켜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가 살아나게 개발합십시다. 그만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여기는 바로 시장경제체제를 바로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기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문재인은 하나님께 전쟁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쟁을 걸어서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이나 사회나 가정이나 국가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전쟁을 걸었던 그 어떤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어도 아주 철저하게 망가져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놀이 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죽여도 사정없이 죽이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대한민국이 살려면 어떠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외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